가수 영탁의 신곡 전곡 먹으러 갈래 뮤직비디오에 절친한 트롯맨들이 나섰습니다. 영탁이 최근 발매한 신곡 전곡 먹으러 갈래의 뮤직비디오가 특별한 카메오 출연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뮤직비디오에는 영탁의 신곡 발매를 응원하는 트롯맨들이 등장해 시선을 강탈합니다. 먼저 해변 씬에서는 신인선, 나태주, 최대성, 이찬성, 차수빈이 출연해 바닷가에 놀러온 다른 일행으로 풍성하게 화면을 채웠으며, 이어 포차 씬에서는 이대원, 마하성, 클리피, 미스터 붐박스, 최현상이 포장마차의 옆 테이블을 채우며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특히 포차 씬에서 영탁이 반전의 정체를 드러내기 전, 마하성과 이대원은 깜짝 놀라는 표정 연기로 눈길을 모으는가 하면, 슬리피는 눈 밑에 휴지를 붙인 채 능청스러운 표정으로 웃음을 안겼습니다. 영탁은 슬리피의 첫 트로트 데뷔곡 돈 때문이야, 이대원의 피언 등 프로듀싱을 맡아 이들과 특별한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트롯맨들은 흔쾌히 카메오 출연에 응하며 영탁과 의리를 과시했습니다. 영탁의 신곡 전곡 먹으러 갈래는 독특한 제목만큼 재미있는 가사가 인상적인 팝 트로트 장르의 곡이며, 영탁과 직광민 작곡가가 호흡을 맞춘 이 곡은 전곡 먹으러 갈래, 너에게 좋은 것만 주고픈 마음 알까? 안주가 끝내주잖아 등 직설적이고 유쾌한 가사를 통해 저돌적인 남자의 마음을 담아냈습니다. 한편, 영탁은 매주 수요일 오후 9시 30분 방송되는 채널A 요즘 남자 라이프 신랑 수업에 출연합니다. 뉴스 인스타 내용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